에피소드는 Arithmetic Series입니다. 뭐 이전에 본 것과 크게 다를 게 없는데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바가 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퀀스죠. 시퀀스고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시리즈잖아요. 그죠? 시리즈가 있고 이 시리즈를 sum notation으로 시그마 notation으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 공부를 했었죠. 그죠? 그 a1 plus i가 1에서부터 n까지 더한다 이런 말이고 이것은 이렇게 풀어서 쓸 수도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arithmetic series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퀀스의 우리가 일정한 부분 그러니까 i는 1부터 n까지 있다 그러면은 n까지가 아니라 뭐 n-5까지라든가 뭐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 일부만 뽑아서 합계를 내는 겁니다. 뭐 크게 기존에 있는 이전 에피소드에서 공부했던 개념하고 다르진 않습니다. 다르진 않는데 굳이 얘기하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sum notation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걸 실제 계산으로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이게 문제라고 가정합시다. 문제가 이거 시그마 노테이션으로 표현됐다면 이 문제의 해답은 뭐냐는 거예요. 그 해답이 바로 Arithmetic Series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14개 그렇죠? 14개의 이 시리즈의 합계를 한번 구해봐라. 그러면 합계를 구해봐라 라고 하는 말은 그 말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시그마 노테이션으로. 그럼 실제 구하는 건 어떻게 구하겠어요? 실제 합계를 구하는 방식은 일단 기본적인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 알고리즘이 뭐냐니까 한번 보자는 거죠. 일단 이게 14개입니다. 이걸 거꾸로 이렇게 다시 배열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런 다음에 이걸 각각이 더해줍니다. 이제 알고리즘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는 좀 이따가 왜 이렇게 하는지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되나요? 노테이션은 이렇게 되는 거죠. A1과 A14 그리고 A2와 A13 이렇게 다 더하는 건데 재밌는 현상은 뭐냐니까 이게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 더하기 85 하면은 105가 되죠. 그죠? 그리고 25 더하기 80에도 105가 되고 다 같을 수밖에 없죠. 왜 그렇게 되나요? 논리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니까 이 녀석과 마지막 녀석의 합계와 그리고 다음에 두 번째 녀석과 요것의 합계는 어떻게 되죠? 요 녀석은 이것보다 D만큼 많고 이 녀석은 이것보다 D만큼 적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D는 제로가 되죠. 따라서 이 녀석과 이 녀석을 더한 것과 이 두 번째인 이 녀석과 이 녀석을 더한 것과 두 번째인 처음에서 두 번째와 끝에서 두 번째를 더한 것은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그죠? 따라서 2SN 그리고 이제 S는 sum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시그마는 노테이션이고 이것이 문제이고 이 문제에 대한 답입니다. 답을 이제 S로 표현합니다. S로 구하는 방식은 2SN은 이렇게 되죠. 따라서 SN은 2분의 뭐 N분 곱하기 요거잖아요. 2분의 N은 7이 되죠. 그죠? 따라서 14개를 더한 값은 735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14개를 하나씩 더해보는 것이 20에서 25를 더하고 거기다 30을 더하고 또 35를 더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우리는 정답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이 문제의 답 이게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바로 이러한 알고리즘으로 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ascending order은 이렇게 ascending order이고 이건 descending order 끝에서부터 내려오는 거고 앞에서부터 진행돼 나가는 거죠. 이걸 두 개를 더하는 거죠. 각기 그죠. 그다음에 결국은 다 이런 식으로 다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하면 2a1 plus n-1d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그래 이걸 다 더해주면 되죠. 다 더한 다음에 이걸 2로 나눠주면 되죠. 그죠? 그러면은 sn 값이 구해집니다. SN은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2분의 N 곱하기 A1 플러스 AN입니다. 그죠? 혹은 A2 더하기 AN-1 해도 되죠. 혹은 A3
더하기 an-2를 하더라도 상관없죠. 어차피 같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죠? 이것은 다시 어떻게 되느냐니까 2분의 n 괄호 열고 그런 다음에 요 이 식입니다. 2a1 플러스 n-1d가 되는 거죠. 이게 sum을 합계로 구하는 방식입니다. 이 공식이 도출되는 과정이 방금 살펴봤던 내용이죠. 첫 번째 예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이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뭐 그 제네럴 폼만 있는 겁니다. 리컬시브는 뭐 적용되지 않죠. 다음에 예제를 처음 예제를 보면은 이런 것이 있다. 이걸 15개를 합친 것은 무엇이냐? 147로 나가는 거면 D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D가 3 플러스 3이죠. 그죠? 따라서 이 식에다 D를 알고 있으면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14-1 곱하기 3. 그 처음이 1분의 1이죠. 그죠? 2 곱하기 1. 그리고 15개죠. 따라서 2분의 15. 이 식에 넣게 되면은 원하는 값 330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고 두 번째 방식으로 풀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식 2분의 an에다 a1 플러스 an 한 경우. 그럼 우리가 an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15번째 것이 뭐냐는 걸 알아야겠죠. 15번째 걸 아는 방식도 간단하죠. 우리 이전에 공부했었잖아요. 제네럴 포뮬러를 쓰거나 리컬시브 포뮬러를 써서 an 15번째 걸 구하고 그런 다음에 요것을 이렇게 식에 넣어서 정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구한 게 이거네요. 15번째 구하는 것이 여기 식에 나와 있습니다. 이건 리컬시브 포뮬러를 썼나요? 아니죠. 제네럴 포뮬러를 썼죠. 그죠? 지난 에피소드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예제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와 마지막 텀의 합계가 80이다 말이죠. 80.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쓰고 있는 공식 첫 번째와 마지막의 합계가 80이다. 요게 80이란 말이죠. 그죠? 80이고. 그리고 n은 모르겠고 다 합치니까 1200이 되더라. 그러면은 n은 뭐냐 하는 거죠. n은 바로 계산이 나오죠. 자, 연습 문제입니다. 방금 배웠던 그 개념을 기초로 해서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